장두식 작가입니다. 이응준의 포스터 2. 제목은 인간과 시간입니다. 방황하는 내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겸손해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 대부분 시간이 해결한다. 시간에 힘을 믿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다. 옛날 그 인도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 착한 마음은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느낄 즈음 산에 아기를 낳았다. 어느 날 몽구스 하나가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부부는 몽구스를 구해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다. 부부는 잠시 마을 바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죽어있는 방에서 몽구스가 이빨 사이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며 부부를 반겼다. 순간 부부의 세상은 지옥이 되었다. 착한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가시덤불로 변해버렸다. 남편이 몽둥이로 몽구스를 때려 죽였다. 울부짖는 아내가 아이의 시신을 안았을 때 아이는 쌩글쌩글 웃고 있었다. 부부는 그제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몽구스의 머리가 부서져 널브러진 몽구스의 왼쪽 방구석에는 코브라가 한 마리가 몽구스의 이빨에 뜯긴 채 죽어 있었다. 부부가 없는 사이에 몽구스는 갑자기 나타난 코브라와 싸워 아기를 지킨 뒤 부부를 반겼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섣부른 판단에 대한 경고를 읽을 수 있다. 한 개인에게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인이 역사를 대할 적에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가령 6.25 전쟁이라는 비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공국만 되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지난 75년 사이 어느 시점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영원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세적 신분제가 남한에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것은 6.25 전쟁의 리셋 효과 때문이다. 6.25 전쟁 하나만을 두고서도 이런 예는 끝이 없다. 6.25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축복이 되어간 비극이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분단 탓으로만 몰고 가는 단순함은 무지 이전에 사악하다. 해방공간 1945년에서 48년 그 사이에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최대 30만 명, 실제로는 10만 명으로 또 추정이 되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소위 민중주의자들은 민중이 남한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증한다는 사실 앞에 제 입술과 펜을 참여해야 한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북에서 남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지만 주사파조차도 제 자식을 북으로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의 손은 은혜 깊은 역사의 몽고스를 때려 죽인 그 어리석음의 피로 흥건하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도록 교육하고 세뇌시켜 저 몽고스에게 그러듯 대한민국을 파괴해버리려는 세력들을 마주할 적마다 나는 방황하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시간의 힘을 믿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역사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우리의 어둠과 빛 모두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어둠일 뿐 이지만은 빛과 어둠은 아름다운 무늬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단의 비극을 축복으로 완성시킬 자유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그 시인이면서 또 소설가이기도 한 분이 올린 그 이용준 씨의 그 글입니다.